오늘은 알바 사는 날 줄넬이를 한번 찍어봅시다. 오늘은 알바를 시작한 지 3일째. 원래는 평일 위주인데 오늘 어쩌다가 주말이 하나 걸려버렸네.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원래 평일에는 나 혼자랑 매니저님이랑 이렇게 둘이만 일을 하거든. 근데 오늘은 알바생이 두 명 있네. 누구랑 일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. 도깨비뿔 두 개 넘. 내가 요즘 테스트하는 쿠션인데 진짜 거의 인생 쿠션급으로 너무 좋아. 빠르게 그냥 알바를 위해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니까 그냥 막 하면 돼. 막 영화관에서 일하는 좋은 점.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다. 매일 향기로운 팝콘 냄새를 맡을 수 있고. 다만 팝콘이 공짜가 아니다. 그리고 난 항상 어디 가나 뭔가 막내였어. 근데 내가 20대 중반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대학생이고 거의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. 그래서 막내가 될 수가 없어.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영화관들이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. 크게 할 게 없어. 할 게 없으니까 알바생도 굳이 많이 배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. 그리고 다른 데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하는 데는 핸드폰을 아예 사물 안에다가 박아놔. 그게 조금 투잡러로서의 단점? 근데 그 외에는 일도 엄청 쉽고 할 게 별로 없어. 나도 그냥 코 쓰기만 익히면 될 정도? 코 쓰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알지?